안녕하세요. 탑빌드입니다. 오늘은 아마존에서 해외 직구를 하고 난뒤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잘못 배송된 물품을 받아서 반품이나 환불을 해야 되는데 경험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아마존 구매 취소, 반품 및 환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그러니까 2019년 12월 20일에 저의 아들에게 줄 선물로 아동용 태블릿 PC를 아마존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아마존 직배송 제품이고요. 배송비까지 57.37불에 구매를 해서 1월 4일에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열어봤는데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윤활유 뭐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아마존에서 직구를 많이 했었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사기 맞은 건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국내에서도 왜 중고나라 같은 데서 거래하면 구매했던 물건은 안 오고 벽돌 같은 거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어서 몇초 동안 멘붕이 왔죠. 그러다가 폭풍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반품하는 방법을 블로그에서 찾았는데 그 글을 바탕으로 제가 반품을 시도를 했고요. 그 글대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액 환불에 성공을 했습니다. 환불에 성공을 했고 이 윤활유는 지금도 저한테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요.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마존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장바구니가 있죠. 장바구니 바로 옆에 보시면 반품 앤 주문란이 있습니다. 그곳을 클릭하시면 고객님의 주문해서 지금까지 구매했던 내역과 구매해서 현재 배송 중인 물품 등이 모두 나옵니다. 그중에서 반품이나 환불을 받고 싶은 항목을 고르신 뒤에 해당 항목 오른쪽에 반품 품목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반품할 품목 선택이라는 화면이 나오고 12가지 내용 중에 본인에게 맞는 한 가지 항목을 선택을 하신 뒤에 바로 아래에 나오는 의견란에 설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한글로 적으시면 아마 아마존 측에서 보지 못할 거기 때문에 번역기를 이용해서 영문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번역기를 돌리시면 됩니다. 내용을 다 작성하셨으면 오른쪽에 있는 계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는 화면이 나오고 선택할 수 있는 라디오 버튼이 나옵니다. 현재 이 화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환불뿐이네요. 경우에 따라서 카드 취소 또는 아마존 계정 잔액으로 환불이라는 항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없으므로 오른쪽에 계속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에 반품 품목을 어떤 우편으로 발송하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창이 나오는데요. 이 창의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반품하려고 했던 윤활유, 그러니까 잘못 온 태블릿은 DHL 배송이 뜨지 않았고 일반 우체국 EMS를 이용하여 반품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금 영상을 찍기 위해서 다른 품목을 반품 시도를 하니까 DHL 배송으로 나오네요. DHL이든 우체국 EMS든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셨으면 오른쪽에 있는 반품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귀하의 반품 요약이라는 창이 나오고 라벨 및 지침 인쇄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셔서 반품할 상자에 붙일 라벨을 인쇄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인쇄할 수 없다면 오른쪽에 있는 라벨 복사본을 이메일로 보내기라는 버튼으로 메일로 보내놓으면 나중에도 인쇄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쇄까지 마쳤다면 우체국 또는 DHL로 가서 반품을 하시면 되는데요. 프린트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3장이 나옵니다. 저는 우체국 EMS로 반품을 보냈었기 때문에 우체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 있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종이에 있는 건 반품 상자 외부에 붙이는 거니까 점선대로 잘라서 상자에 붙이시면 됩니다. 위에 붙일 곳이 없다면 옆면이나 아래에 붙이셔도 됩니다. 두 번째 종이에 있는 건 우체국에 제출하라고 있는 건데요. 우체국에서 받지 않을 확률이 99%지만 일단 가져가 보시고요. 세 번째 종이에 있는 바코드는 잘라서 제품과 함께 박스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체국에 가서 EMS 보내시면 됩니다. 택배 송장 적는 방법은 우체국에 송장 적는 테이블에 예시가 적혀 있으니까 그대로만 적으시고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접수해서 보내는데 라스베가스까지 배송비가 37,000원이 나왔어요. 참고로 아마존에서는 배송비 명목으로 20불까지만 환불해 준다고 하는데 다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꼭 종이 영수증을 받으셔서 촬영을 해 놓으시고요. 배송비 전액을 환불받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37,000원을 들여서 우체국에서 아마존으로 택배를 보냈는데요. 다음날 우체국으로부터 카톡이 하나 옵니다. 고객님 우편물은 항공 탑재 금지품 포함으로 접수국 반송 예정입니다.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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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카톡이 오고 나서 우체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액체류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송하려면 MSDS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MSDS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라고 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의 명칭, 유해성 등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에서 발급받느냐? MSDS 작성 대상 화학물질을 제공한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유통업자로부터 MSDS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반품할 윤활유는 국내 제품도 아니고 해외 제품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이 액체류 말고도 배터리 종류라든가 탑재 금지 품목이 많으니까 인터넷 우체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 가시면 보낼 수 있는 물품, 보낼 수 없는 물품이 잘 나와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에 링크를 첨부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우체국에서 다시 이 택배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배송이 되지 않았으니까 배송비 37,000원 환불 받았고요. 인천공항까지 갔다 온 비용 4,500원을 냈습니다. 이제는 반품은 불가능하구나 생각을 했고 폭풍 검색을 할 때 보았던 아마존의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사이트에 접속을 한 뒤 메인 화면에서 제일 아래로 스크롤 해보면 고객 서비스 이 부분을 클릭하면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를 누르면 옆에 문의하기 항목이 나오죠.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상단에 최근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면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화면에 표시된 항목이 반품이나 환불을 하려는 품목이 맞다면 아래에 의견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항목이 맞지 않다면 위에 있는 내가 발주한 주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문한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해당 항목을 선택하신 후에 아래에 의견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 반품 및 환불을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반품 및 환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래에 풀다운 메뉴가 또 나오는데 제일 아래에 있는 기타 반품 또는 환불 문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메일 버튼이 나오는데 이메일 버튼을 누르시고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제가 환불을 할 당시에는 이메일 버튼에 한국어라는 글씨가 없어서 번역기를 사용해서 메일을 보냈었는데 영상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제 한국어로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메일을 보내면 대부분 몇 시간 안에 답변이 오는데요. 저는 두 번의 이메일을 보냈고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에 대한 답변은 주문 아이디, 반품 추적 번호 뭐 이런 걸 알려달라는 것 같았어요. 이거는 제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뜰 텐데 알 수 없는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메일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번역기를 돌려도 알 수 없는 이상한 내용만 왔어요. 그래서 채팅을 하기로 하고 번역기를 켜놓은 상태에서 채팅을 했습니다. 채팅 내용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나는 태블릿을 주문했는데 윤활유가 왔고 반품을 하려고 했지만 탑재 금지 품목이라 반품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적으니까 상담원은 반품할 필요 없고 환불해주겠다 해서 아주 손쉽게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0불이 넘는 반품 배송비도 이 채팅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사마다 환불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안 해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한 번에 되지 않으시면 여러 번 시도하시면 환불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아마존 직구 품목에 대해서 반품 및 환불을 알아봤 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어렵지 않으시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샵 8001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0만원, 긴 문자는 1000만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유튜브 댓글은 무료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탑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